안녕하세요. 금일 전달드릴 내용은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이 두바이 가스텍에서 액화이 산화탄소 운반선에 대한 기본설계 인증을 획득하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이 새로이 개발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설계의 기본설계 인증, AIPL을 수여한 곳은 DNV 선국과 라이베리아 기국입니다. 육상 플랜트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 및 저장하여 해상 저장시설 또는 이산화탄소 사용처까지 이송할 수 있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의 수요는 향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에서 2011년 기술 개발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의 사이즈는 3만 큐빅미터급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가스텍에서 승인받은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의 사이즈는 4만 큐빅미터급이며 세계 최대 크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최근 ABS 선급과 7만 큐빅미터급의 액화 이산화탄소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해당 선박이 개발에 성공한다면 향후 최대 사이즈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현대에서 대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사이즈의 대형화는 선박 조선 시장에서는 가속화를 하고 있지만 육상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상에 해저 저장시설까지 이송하고 저장하는 처리 사이클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해상 플랜트를 통하여 해저에 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의 선박 위치 유지 시스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액화 이산화탄소 하역 방법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가스텍에서 승인받은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의 길이는 239m, 폭은 30m, 깊이는 22m입니다. 선박의 사이즈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4만 큐빅미터급이며 카고 형태 및 개수는 각각 IMO 타입C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리모 타입 C는 7기압 이상으로 가스를 저장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56도 이하의 극저온 액체 가스에 적합한 탱크입니다. 이번에 적용된 IMO 타입 C 탱크는 LPG, 암모니아 등의 화물 선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가스텍에서 한국조선소의 뛰어난 기술 개발 역량을 선보이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의 신기술 개발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알차게 하는 것에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